가득하나 바꾸려. 나는야 불의명곡 트롯 전국 재전 코치팀 선수팀 대결의 사랑의 나무꾼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그 선수팀에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구윤 씨에 대해서. 아, 폭로 있어요? 박구윤 코치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칭찬봇이다라는. 아, 칭찬봇. 정국초전의 선수들이 박구윤 씨 때문에 많은 용기도 얻고 또 이제 뭐 으쌰으쌰한 친구들이 많은데 예, 예. 오늘 한 팀 한 팀 뭐 짧게 짧게 칭찬을 한번 쭉쭉쭉 쏴주세요. 설아윤 씨부터. 설아윤 씨부터 한번 짧게 짧게 한번 가볼게요. 설아윤 씨는 일단 저랑 윤남매입니다. 끝에 네. 윤이 들어가서. 아, 윤남매. 인기가 많은 가수입니다. 아니요. 한강가요? 한강 씨는 제가 올림픽 때로나 강변북로 탈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아~ 자, 상호상민 갑니다. 상호상민은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트롯 정체가 결승전에 뿌닝을 불렀습니다. 꿈만해도 당신뿐이고. 탁월한 결승. 자, 진혜성. 갈수록 이뻐지는 외모. 야, 부럽네요. 아, 그래요? 자, 나태주. 정말 잘 날리죠. 정말 잘 날리죠. 끝인가요? 아니, 정말. 끝났어. 진심원 씨. 가치가 새 보약 같은 친구야. 브라보. 야, 이거 한 번도 들어왔어. 네. 박구윤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예능 선생님이었거든요, 신유 씨한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요새 일취월장하고. 네. 1승을 하고 싶은데. 1승. 네, 1승으로 우승을 하고 싶다고. 지금이 개그우먼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좀 업시키게 할 수 있는. 같이 방송을 나오면 네. 구윤이가 저를 살려줘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신유야, 리액션 해줘. 진짜요? 박구윤 씨가 멘트를 안 했으면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아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렇게 힐끗힐끗 봐요. 눈치 보잖아. 내가 살면서 우리 와이프 눈치도 안 보는데 제가 얘 눈치를 보고 사니까. 아니 진짜 난 얘를 너무 무시를 잘 안 고마워. 제가 한번 하셔야 돼.